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리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베리베리 핫한 노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소리 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버블리아님 분석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모창 아니고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저희 첫 싱글 디지털 앨범이 발매됩니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댓글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물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짜라란! 첫 번째는 소리를 이 노래는 되게 가볍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리실까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들리시지 않게 소리를 되게 가볍게 내셔도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 트렌드죠. 제가 살짝 예시를 들어보자면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친 보이. 동그라미를 제가 딱 쳤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콧바람을 흥, 흥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에 호흡이 훅 들어간다 생각하고 흥, 흥, 흥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어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여기 들리시죠?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코코코 써있는데 발음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네 군데가 보일 거예요. 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가가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눈을 할 때는 정확하게 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뜨던 눈 이렇게. 그리고 써는 써. 약간 입모양이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처럼 입모양을 써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입모양을 약간 이렇게 타원형처럼 도 어딘가 타원형을 만들어주시면 약간 느낌이 약간 비슷해질랑 말랑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소리가 근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럼 정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돌면은 제 얼굴 보이시죠? 그럼 대체적으로 노래가 높은 음을 냈을 때 이렇게 목이잖아요? 목으로 타서 소리가 뒤로 해서 앞으로 때려요. 올라가서 뒤로 해서 앞으로 때려요. 입이 열리면서 아! 하고 두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꽂잖아요? 근데 멜로망스님 같은 경우는 아예 뒤를 가지 않아요. 아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딱 여기까지. 그래서 딱 이렇게 꽂아버려요. 소리를. 그냥 딱 꽂아버려요. 이 노래는 두성으로 시작해서 두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쪽을 때려서 앞쪽으로 끝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시다가 노래방 가셔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겠지? 하고 하다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방법을 저희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짜자잔! 첫 번째 방법은요. 앞니와 아랫니를 맞물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항상 가르쳤던 건 어금니를 살짝 물어주는 거였어요. 원래 그 제가 전에 좀 높은 음을 내려면 어금니를 살짝 물어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니와 아랫니를 살짝 맞물릴 수도 있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약간 입술을 약간 붙여서 엄마 해서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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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소리가 떨림이 코 쪽으로 진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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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스케일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단어대로 한번 노래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 발음을 상관하지만 소리에 우선 상관을 하세요.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아 설레는 일들이 내겐 일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그리고 제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목이 약간 약간 이렇게 미는 것 같고 목이 약간 아픈 것 같고 높은 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광대로 여기서 찡그려서 최대한 소리를 여기로 탁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한 5분에서 10분 연습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후렴하고 뒤에 브릿지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왜 힘드냐? 안 그래도 소리가 앞으로 때려져 있는데 뒤로 넘어가면 아예 안 되는 구간인데 앞으로 때리는데 높은 음이야. 너무나. 그래서 되게 무서워하신 분들 계시고 여기서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요.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앞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목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살짝은 약간 목이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뻐근하다.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살짝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목을 덜 상하게 하면서 높은 음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저희 발성법 보시면 제가 가르쳤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 제 무릎 보이시죠? 제 무릎 보이시죠? 자, 이 무릎에서 이게 의자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배랑 붙어야 돼요. 합체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손으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배랑 무릎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래가 높아질수록 몸을 공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럴까요? 목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라고 하죠. 통로라고 하지만 몸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높은 음을. 목만 냅다 빼!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낼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낼 때 몸이 어느 정도 힘을 빡 실어줘야지 소리가 마! 하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무릎과 배가 하나가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몸을 앞으로 숙인다라는 느낌으로 절대 이렇게 뒤로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숙인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입 치아 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예. 너를 알게 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아예 나에게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공을 만들고 한 거랑 차이가 너무 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소리를 찾는 방법을 좀 가지고 왔는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